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의 영상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는데요. 학생들과 청년들을 영상 선교사로 세우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유나미 기자가 전합니다.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본 미디어 미션이 기독교 선교 영상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축제는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이 참여한 멘토 캠프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본 월드 미션이 후원한 이 캠프에는 국내 손꼽히는 영상 전문가들이 멘토로 나서 미디어가 기독교 문화를 세상에 알리는 선교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에게 또 이런 계기를 주어서 또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게 경험도 하게 하고 또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친구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요. 참가자들이 출품한 선교 영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출품작 중 고등부 김은서 감독의 드라마 초대장과 청년부 정다연 감독의 다큐멘터리 청년 복음 20장 16절이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초대장은 장애라는 이유로 따돌림 받는 친구에 대한 마음을 애틋하게 담아냈고, 청년 복음 20장 16절은 청년들의 삶과 복음에 대한 생각을 인터뷰 형식으로 그렸습니다. 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강의와 좋은 캠프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여기서 받은 그런 열정으로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더 좋은 컨텐츠와 더 좋은 영상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미디어 미션은 앞으로도 영상 선교 활성화를 위해 아카데미와 멘토 캠프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윤호입니다.